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의학 박사, 유니크 성형외과 이세빈 원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는데,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성형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유닉 이박사 이세빈입니다. 오늘은 코 상담 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연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연골을 잘라야 한다. 연골을 묶어야 한다. 연골을 이식을 해야 한다. 등등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연골에 이 여러 가지 수식을 시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위 갑종 연골을 잘라야 한다. 비중격 연골로 비익 연골을 아래로 밀어 코를 길게 해야 한다. 등등의 설명을 듣다 보면 연골이 여러 개인 것도 알 수 있죠. 의학 용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용어 때문에 상담 시 원장님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복잡한 설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코 성형과 관련된 연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의 골격이 되는 연골과 이식의 재료가 되는 연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해질 겁니다. 코의 골격은 크게 세 부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위쪽에는 코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위 갑종 연골이라는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아래 부분은 아래 갑종 연골이라고도 부르는 비익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갑종 연골에는 매부리가 종종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위 갑종 연골을 잘라주고요. 비익 연골은 코끝을 이루는 연골로 코끝 교정을 위해서 비익 연골을 안쪽으로 실로 묶어 모아주기도 하고 다른 부위에서 채취한 연골을 비익 연골의 위나 사이에 이식하기도 합니다. 이식의 재료가 되는 연골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귀 연골입니다. 귓바퀴에 움푹 패인 이 부위를 콩카라 부르는데요. 이 콩카란 부위에서 귀 연골을 채취하여 이식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비중격 연골입니다. 비중격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비중격은 코의 내부를 양쪽으로 나누는 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개의 뼈와 한 개의 연골로 구성된 구조물인데요. 보통은 연골 부위만 채취해서 사용합니다. 이 코 안에 점막을 방리하고 하얗게 보이는 이 부위가 비중격 연골입니다. 이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여 이식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늑연골입니다. 늑연골은 가슴의 피부를 직접 절개하여 필요한 양만큼 채취한 후 이식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이렇듯 귀연골, 비중격 연골, 늑연골은 이식의 재료가 되는 연골들이고 나머지 복잡한 이름의 연골들은 코의 골격을 이루는 연골들입니다. 코성형과 관련된 연골은 코의 골격을 이루는 연골과 이식의 재료가 되는 연골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코성형 상담 시 연골로 인한 혼동이 덜할 거예요.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닉 이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